여유가 생겼어요, 벌써. 네, 여유가 생기셨어요. 네. 이기르 씨, 네. 다리 좀 오므려주세요. 예. 네. 주변 반응이 어떤가요, 우리 승우? 정말 꿈만 같습니다. 꿈만 같고.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네. 사람분들도 다 반갑지만 너무나도 귀여운 은혜 양이 다시 와서 은혜, 은혜. 저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은혜 양 마음속에 네. 이미 국민 MC는 변기수 씨예요. 아, 맞아요. 네. 보시다시피 네. 노래 앞에서 정말 자신 없어 했던 분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고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100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합격자 여러분들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특별 손님이 와 계시는데요. 어쩌면 우리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어 하신 그런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 양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엄마요. 엄마요. 엄마. 특별 전화선 엄마. 네. 어머니가 나오셔서 네. 멋진 노래 부르면 뻥 터지시죠. 그렇죠. 자,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야! 시즌1에서 네. 이번에 그 많은 국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줬던 야식 배달부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배달 업종에서는 7년, 이쪽에서는 고참인데요. 와우. 제가 원래 꿈은 성악가거든요. 인사도 부탁드리고 잘 지내셨죠? 네. 여성분들은 이럴 때 친정집에 왔다고 그러는데요. 아하, 지금 기분이. 네. 아마 저도 그런 게 아닐까.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김선희 씨? 예. 김승희 씨 노래를 좀 듣고 있으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감성을 밖으로 나타날 수 있게 전 눈물 날라 그랬어요. 김선희 씨가 지금 좀 푹 빠지신 것 같은데 네. 좀 옆에서 네, 좀 도움 좀 주시면. 저 정말 잘 안 빠지거든요. 아니 저희가 지켜봤는데 잘 빠지세요. 매번마다 빠지세요. 아마 이분이 그야말로 기적의 목청킹의 꿈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기적의 목청킹 시즌2에 출연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아마 제2의 김승일이 되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실제로 이분의 목소리 이제 오늘 처음 들은 거거든요. 네네. 여성들이 정말 김청 씨 말씀대로 여성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목소리인 것 같고 감수성이 너무나 넘치는 아름다운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승일 씨 멋져요. 기정의 목청킹 시즌2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김승일 씨 좀 두렵지 않았나요? 왜냐면 지금 중등부 폴포츠가 확 떠오르고 있고 많이 치고 올라오고 네. 노래 부를 때 제가 승우를 잠깐 봤어요 계속 네네. 오, 날카롭게 쳐다보다 이렇게 계속 응원을 해줘야죠 마성으로는 조금 두려웠지만 두려웠지만 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잘 되면요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심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계속 음반 계획이 있는데 예, 예. 김승일 씨 같은 경우는 야식 배달 이거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 야식 배달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초청해 주시는 데가 많아서 야식 배달은 네.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야식 배달부에서 네. 희망 배달부로 돌아온 김승일이 되었고요 네. 독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디서요? LA랑 달라스랑 요세미티 그 다음에 호주랑 독일까지 가는데 폴포츠 씨가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스타킹에서 나온 네. 성악가 김승일이가 유럽으로 다시 수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와! 야, 대단하네.